자, 다음 질문 더 볼게요. 네. 플래너를 쓰게 된 계기는 우선 네. 노재희님은 어쩌다가 이 플래너를 만나게 됐습니까? 물론 저 때문에 만났겠습니다만. 네,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효석 박사님 덕분에 이 플래너를 알게 됐고요. 그전에는 보통 위클리 플래너, 주 단위 업무가 많다 보니까 위클리 플래너를 썼는데요. 조금 더 계획적으로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901 플래너를 쓰게 됐습니다. 그 전에 쓰던 플래너들이 있었네요. 그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? 전에 쓰던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. 위클리 플래너는 일주일이 길쭉하게 되어 있는 플래너인데요. 쓸수 있는 칸이 많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보통 그 위클리 플래너에는 제 개인적인 일보다 회사에서 주어진 일, 주단위 해야 될 회사 업무가 주였고요. 이901 플래너를 쓰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뭐 자기 관리라든가 그런 가족에 대한 대소사 행사까지도 좀 세분화해서 쓸수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매일매일 쓰는 게좀 장점이에요. 다른 플래너들 보면 이렇게 일주일 단위가 있어서 한눈에 보기는 좋은데 좀 세세하게 기록하는 게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건 좀 그런 장점이 있죠. 반면에 이렇게 일주일을 통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901 플래너만 쓰는 건 아니고 네. 구글 다일이라든가 다른 도구를 함께 병행을 해요. 이게 아무리 좋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자, 이렇게 네. 해서 901 플랜을 쓰게 된 계기를 물어봤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정찬호 박사님이라고 이 플래너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과 미팅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딱 보자마자 그전에 저는 다른 플래너나 다른 다이어리를 써봤기 때문에 나랑 좀안 맞는다 생각했는데 일단 이 플래너의 장점은 90일 안에 한 권씩 쓴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. 동기부여가 90일 만에 될수 있다는 거. 우리가 1년은 좀 힘들어도 뭐 3개월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, 또이 목표 관리나 시간 관리 부분에 대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. 그때부터 저도 만나서 쓰고 있습니다.